오늘 금요철회 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철회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자유롭게 소리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 밤에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기도자로 세우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주시고 또 늦게 오시는 걸음들 하나님께서 막힘없이 준비된 마음으로 편안하게 오게 해주시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오시는 걸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을 불구하며 철야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아멘, 이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아,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여기로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아멘,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에게 자아가 주어지고 예수가 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같이 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부담스러웠냐면, 간사님은 전화가 와야 되는데, 설교를 한 시간 하라고 해가지고, 너무 부담이 됐어요. 부교역자까지 지금 19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설명들 3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30분하고 내려가면 이게 충이 되지 않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저는 그 답을 얻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어쩌면 한 30년 정도 그 해답을 찾는데 기나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은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열심히 성과를 내서 그 성과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전도사가 돼서도 어떤 교회 처음 부임해 갈 때 그 상황들 봅니다. 출석부를 보면서 청년들이 몇 명이고 청년들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되니까 내년까지 20명 부흥시키고 또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느 자리까지 양육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그때 어쩌냐 하면은 제가 굉장히 사역적으로도 성공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알게 되고 그 성령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마음의 감동 가운데서 사실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네가 어떤 일로 나에게 큰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현영이 너다라는 음성이었어요. 저는 그 음성 가운데서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는 육신의 아버지처럼 마치 아버지에게 좋은 성적을 갖다주면 아버지가 기뻐해서 즐거워해서 칭찬을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아셨더니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나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알기 원한다는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 마음의 기쁨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 사실을 가지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들이 드려지는 많은 부분의 예배들 또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수많은 그 충성과 그 헌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실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말씀 보면 그들이 수많은 제사로, 그들이 수많은 절기로, 그들이 수많은 각종의 재물을 들고 또 멀리 향품을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사대교회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뜨거운 찬양, 예배의 감격, 봉사활동, 또한 전도, 수많은 그런 교회 안에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우리들이 볼 때 아, 그 교회는 정말 살아있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교회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시대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인애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망하는도다. 즉 그들에게 종교적인 행실과 그들의 의들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금요철회를 드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화요기도 모임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면 그 모든 그 예배와 그 모든 헌신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행하게도 나의 일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의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는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토록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 답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저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알아서 사역하는 줄 알았어요. 알아서 병 고칠 사람이 있으면 병 고치고 지나가다 죽은 사람이 있으면 죽은 사람 살리고 눈먼자가 있으면 눈먼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한 거예요. 동참할 때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밀함을 느끼곤 했어요. 예수님은 새벽마다 그 미명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가 이 땅을 향한 그 마음들 또한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어떤 사역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의중을 알기 원하고 그 의도를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시거든 여러분 우리 부국성회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려면은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일을 내 일이 아니라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우리 이름을 죽이고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고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 귀한 곳에 부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66권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면서 그 구속을 완성시킵니다.
제일 처음에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보게 만들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얼마나 희망이 없는지 내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 민족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범죄한다는 거, 그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너진 나라인지 그 내 자신과 나라와 민족의 상황들을 보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실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길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목마른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어떤 이들은 다시떨기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또 어떤 이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어떤 이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어떤 이는 쫓겨가는 그 광야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받은 것은 무엇이에요? 야, 살아계신 하나님 보았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그 의도와 의중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믿음을 원하십니다. 아멘. 믿음을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동참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고 그 일을 믿음 가운데 취하여 내 발걸음을 내딛는 것.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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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마른 벼와 같은 내 백성들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 보면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놀랍게 이루시는 것들을 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일을 성취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네. 믿음은 내가 정해놓고 결정해서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맡은 청년부 내가 한 50명 하나님께 부응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결심을 내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고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때 비로소 그 믿음대로 되어진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것들을 경험한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때 하나님을 노래하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내 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 어떤 교만함도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지 못하고 단지 그 종교적인 그 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조그만 그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의를 삼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단지 그는 동참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이 이 에스더 기도운동 공부를 통해서 이 금식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여러분 눈에, 귀에, 마음 가운데 느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동참할 때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도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라는 것은 아멘.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아멘.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된 그 동력도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친밀함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신 그분은 여러분 성령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의 그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 제자들에게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과 충분히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분명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며 그들도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분명히 말했던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그 놀라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 말씀입니다. 그 약속하신 그 성령님과 동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아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니라. 아멘. 아멘. 빌립 집사가 주의 사자의 방문을 받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령님이 하셨죠. 이 빌립은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확히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졌고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나니아였죠.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 사울을 사도 바울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그를 바울로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로 세움받기 위해 그 출발점이 된 사람이 아나니아였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성령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사역이 어때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내가 목적을 세워두고 그 목적대로 내가 내 발걸음을 움직이면서 내가 알아서 교회를 세우고 내가 알아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늘 성령님과 동행했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네.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네. 여러분 계시록의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네.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 우리 스태프집회 때 간증을 잠깐 했는데 제가 방언을 대학원 졸업한 목사를 수단으로 하나님이 목사님 기념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에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방언에 대해서 커보시겠습니다. 그 방언을 받고 하나님이 그 은사를 경험하시면서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 경험시키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제 그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궁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제 은사에 대해서 궁금하다.
예전에 그런 말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은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기저기 다녔어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쫓아다니는 사이였어요. 별 이상한 데도 다녔어요. 아, 그냥 사람들이 한 100명이 모여서 막 춤추는 데도 가나고요. 뭐 여기저기 막 쓰러져서 막 이렇게 뒹구는 데도 가나고요. 처음에는, 야, 이곳이 정말 천국이구나. 야, 내가 왜 이곳을 몰랐을까. 근데 갈망하는 가운데 속에서 막 은사, 능력, 그걸 쫓아다녔어요. 한 1년을 쫓아다녔나 봐요. 그래도 올라온 거는 기름 부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갈 길이 그 길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날 제가 낮에, 잠을 자는데, 꿈도 아니고, 또 환상도 아니고, 정말 너무나 분명한 그런 일들이 내게 보여졌는데, 내가 어떤 집회에 간 거예요. 그 집회 가니까, 한 목사님들이 한 2, 300명이 그 자리에 모여서, 능력을 받으려고 그 자리에 모여서 박수치면 찬양하고, 춤추면 찬양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언제나 항상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또 어디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저는 항상 뒷자리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꿈에서 내가 맨 뒷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능력받나고 잘 보고 있는데, 근데 옆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턱을 베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내가 존경스러워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 다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목사님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앉아가 누워가지고, 턱을 내리냐. 아, 실망했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저 목사, 내가 하는 말을 그렇게 모르겠냐고. 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들어서 눈을 깼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요. 그것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사람. 아멘. 그것을 주신 그 능력의 손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인격 하나님, 그 예수님. 그때 제가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기도로 바뀌었냐면은, 주님 내가 내가 다른 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살린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내 갈망이 사역이 아니라, 내 갈망이 능력이 아니라, 내 갈망이 은사가 아니라, 내 갈망이 예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럼 내 마음과 너도 마음이 이러냐. 주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내 스스로 일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 열심으로 일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주세요. 그 예수님을 구하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집 밖을 나가지 않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 주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말씀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딱 피게 하시더니, 그 말씀 딱 한절을 피는데, 마치 예수님이 내 옆에서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현영아, 이 말씀은 이거야. 현영아, 이 말씀은 네가 이렇게 배웠는데 이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야. 그 말씀이 들려지니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피면은 그 3시간, 4시간, 5시간 흘러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막 눈물 콧물이 흘리는데 휴지를 뜯어가지고, 아, 이 눈물이 닦을 정도로. 야, 이렇게 막 모아야 돼. 끝나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조그만 다락에 이렇게 퍼서 옮겨야 돼. 퍼서. 그럼 그 회개한 가운데 속에서 내 영이 막 자유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제 후배 전사님이 있었어요. 그 전사님이
이런 영적인 경험들을 먼저 했다고 나한테 이것저것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교만함이 있어가지고, 나이가 어려서 선배인데 나를 가르치려고 들으면 그게 거기 좀 건방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겉으로는 내가 건방지다는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 참 후배가 참 갈궈볼까. 그런데, 마음으로만 묘했어요. 근데 한번 그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방하지 말라는, 후욕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요.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 그 전사님을 내가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에게 용서 받을 게 아니라, 먼저 네가 가서 사과를 하고, 아, 네. 네가 회개해라.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 하나님 그건 좀 창피하네. 그때 이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또 하나의 마음은 이것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그런 또 다른 그 깊이의 차원에 그 저를 부르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이왕 사과하는 거 정중히 사과하자 해가지고 무릎을 딱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했어요. 아, 전사님, 전사님이 예전에 그 말할 때, 아, 이게 이렇게 뭐 건방진 게 다 있어. 이렇게 전사님 미워하고 내가 뒤에서 욕했다고. 아, 용서해달라. 그런데 전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용서할 길이 있겠냐고. 어떻게 전사님 마음 가운데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고. 아, 내가 더 은혜가 된다. 그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야, 회개가 이렇게 정말 두려운 거구나. 그때 그 가르침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갖고, 이런 죄 짓는 것들은 쉽지만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정말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후에 1년 뒤에 그 송기철 장모님 책을 보니까 그 송기철 장모님 똑같은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좀 하나님이 가르쳐 준 가르침이구나. 이게 나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어떤 그 동행함, 그 친밀함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막 구경자 끝나고 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정아, 이제 네가 교회를 세워라. 여러분, 이런 말 했다고 해가지고, 아, 목사님 귀에 막 들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귀에 들린 점, 여러분, 저 인생에 딱 한 번 들렸습니다. 마음의 감동이에요. 그런데 그 감동이 그 친밀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이것이 마귀의 음성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분명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확증해보고,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묻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내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것은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가정에 교회를 세웁니다. 내 가정에 세우신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처갓집, 우리 모든 장인어른 장모님을 구원하고, 그 식구들을 구원하고, 가족들을 1년 반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19평 아파트에서 1년 반 기도하니, 하나님 지겨워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진짜 지겨워요. 똑같이 보는 사람한테 설교하는 것도 지겨워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부하들하고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우, 예전처럼 눈물 더 많이 한다. 하나님, 또 다른 거 하나님, 좀 교회 좀 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장소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곳에 내 마음의 소원이 또 보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할 거였어요. 제 교회, 우리 교회 겸 집이 보증금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뭐 그 건물을 얻을 돈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건물을 얻었어요?
얻었는데 그 건물 임대료가 2천만 원에 월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개척 그 가정에서 교회로 예배드리는 목사가 무슨 너무 높았죠. 그 지하철 역세권 앞에다 교회를 봤으니. 그래서 마음 가운데 반도서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하나님 말씀했으니 한번 주인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 주인을 만났어요. 그 주인이 저를 보시더니, 무슨 일을 하려고 건물을 얻을 거니. 교회 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썩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 어디서 사야 버렸고,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장소에 교회를 얻으려고 한 60명의 목사님이 왔대요. 근데 주변에 그 상가 권영회에서 교회를 세우면 시끄러우니까 우리 다 같이 교회를 주지 맙시다. 근데 교회를 안 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재테크하려고 건물 산 거예요. 근데 스스로 그 목사님이 나는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목사가 월세 재촉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걸 부동산 주인이 귀뜸하더라고요. 아, 저분 목사님 같다고. 목사님이셨어요? 이러면 또 그분이 곤란할까봐 말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교회를 안 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 같아요. 그 교회가 내가 목사면서 그 교회를 건물로 임대하지 않는 게 마음에 꼬리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를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말해라. 얼마 있네요. 그래서 저희 집을 내놓으면은 2천만 원 보증금 됩니다. 그랬더니 150만 원은 돼야 된대. 싸게 해서 150만 원 해주면 돼요. 돈이 없다고. 우리 11조 들어오는 게 우리 가족들 나온 11조가 120만 원 정도 되는데 턱도 안 된다고 했더니 그분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100만 원에 할 수 있겠다. 100만 원도 안 줘요. 그랬더니 80만 원을 갚더니 80만 원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이제 너무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야, 거저 얻었구나. 마침 또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그 교회에다가 반을 사택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장모님이 외로우니까 같이 살자고. 그래서 제가 좀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얹혀 사는 그 기분이 안 들게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고개를 네, 그러죠. 지금도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로 온전히 하나님 기다리면서 그 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그런 마음 주는 거예요. 또 이 자리에서 네가 기도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네가 기도의 준비되기 원한다. 그 사모가 기도하는 건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기도해지. 그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년 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예전에 저를 키우실 때 거의 한 10시간, 12시간을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어머니가 없으면 저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러 오시다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걸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북한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게 하신다. 그 제 마음 가운데서 싫은 거예요. 아니,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북한이. 그때 방공 교육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북한 가면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북한이. 그래서 제가 우여곡절 끝에 돌고 돌아서 신학원을 들어가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북한 선교학이 있는 거예요. 눈이 안 들어와서 좋겠는데 그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 어머니가 했던 그런 기도의 작업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 가운데서 그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럼 들어보기는 한번 해볼까? 혹시나 하나님 모르시니까 한번 혹시나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서 더 큰 갈망이 부어진 거예요. 야, 북한 가면 안 되겠구나.
진짜 소름돋네 죽겠더라고. 그 와가지고 기도는 하지만 그 내가 북한 선교학에 대해 배운 것들 또 동영상들 또한 그 부모님이 저에게 했던 그런 어떤 개인적인 해줬던 그런 어떤 예언기도 이런 것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1년 반 뒤에 하나님이 북한에서 오신 성도님들을 한 분씩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는 거였고 오는 거였어요. 하나님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이제 교회가 4년째 됐습니다. 지금도 저의 갈망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저의 소원이에요. 개척교회를 할 때 우리 가족만 한처럼 예배를 드리면 이쪽이 출입문입니다. 그 출입문 속에 딱 들려요. 그러면 설교하다 말고 나도 모르게 문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누구 왔나? 누구 와요? 그 마음속에 좋아가지고요. 막 죽는 거예요. 아, 이분 말씀에 눈에 붙고 다음 주에 와야 되는데 제가 그런 시간을 한 달을 보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의 감정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경영아, 그 사람들의 오늘 발자국 소리 듣지 말고 내가 오늘 발자국 소리가 들어야 돼요. 그때 제가 엄청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다시 주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들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들이 부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들 그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난 그 은사들 그런 능력들이 그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의도나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에스더 이 구국성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것을 믿어요. 아멘.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가 제가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걸음이 됐고 어떤 의정부 지역에 매주 화요일마다 북한과 그 열방과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지 지금 4년이 되고 그 경기도 북쪽 지역에 그 갈급해야 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30명, 40명, 50명, 때로는 100명 오셔서 은혜 받는 곳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이 사역 가운데 속에서 이 집회 가운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성령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네. 성령님이 이 모임에 이 집회에 이 성회에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스태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아세요? 성령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내게 들려 주시옵소서. 그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동참하게 될 때 그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차원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은 앞서 말했다시피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도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겸손이십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일하는 단체들은 하나님이 일하는 스태프들은 지도사역자들은 여러분 그만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겸손이 이 사도 바울의 겸손이 오늘 이 자리에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제 내일 우리 집회가 있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기도야 마셔야
제가 기도하다가 받은 마음을 전할게요. 여러분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신속이면 신을 벗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 온전하지 않아요. 아멘.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에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말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신을 벗는 게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법정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건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내 경험이 죽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내 사고가 죽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다음 주에서 성행에 대해서 처음, 아, 내가 작년에 이렇게 봤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여러분, 오늘 2013년도의 집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다른 집회예요. 네. 지난번에 경험으로 해야 할 집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벗어야 될 신은, 네,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네. 그때에 성령님이 일하시기 좋은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나의 모든 신을 겸손하게 벗어날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만 일하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님만 일하시옵소서. 아멘. 내가 모든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주소. 아멘. 주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 마음 알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깊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잖아요. 내가 정말 급하게 주님을 만나고 싶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만나주시더라. 근데 마귀가 정죄를 해요. 제가 경험을 보면은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기로 원해요. 근데 마음은 정죄합니다. 네가 이렇게 친밀함을 내가 네가 누리지 않으면서 네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네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 같니? 네가 이렇게 탐심으로 너희들이 가득한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네 하나님으로서 들을 것 같니? 정죄를 합니다. 내 모든 정죄를 예수의 보혈로 막아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인격적으로 그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여 주님 부르실 때, 아멘,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니까, 아멘, 주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사역 시작할 때 그 사역에 그 마음가짐, 내가 손으로 해야 될 것들, 내가 발로 해야 될 것들, 여러분, 그 이전에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죠.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땅밟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수십 번 수백 번 땅밟기를 한 적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한 번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질병을 고쳐주실 때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했어요. 아멘.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2013년도 성인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기에 오늘 내가 갈망해야 할 그 주님은 이 2013년도에 새로운 차원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듣겠나이다. 신을 벗고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성령에 부어지는 말씀이, 아멘,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요. 아멘. 오직 단 하나 믿음만을 가지고요.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 작은 그 구석구석 가운데 섬기와 스태프들은요, 명령에 따라서 우리들이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명령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가운데 될 일 가운데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일해야 될지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줄 거예요. 아멘.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어떤 섭섭한 일이 있어도, 어떤 내 사역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는 교만하잖아요. 그 겸손의 옷을 결국 벗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그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 마음부터 읽고 여러분들이 모든 차원에서 장로님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스태프들과 모든 섬기는 이들이 그 주님의 마음이 될 때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것이에요. 그들이 또 다른 신부로 세워질 것이고요. 그들이 가는 곳 교회 또한 지역에서 그들의 신앙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이 보여질 것이고 그 안에 있던 그 모든 세상의 사상들, 그 견고한 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으로도 무너지지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진 그 한 사람의 손길 가운데 속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이 남은 며칠 우리 주님 모시고 배신을 넘고 그 주님 안에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주도할 기회 찬양 깊이 한번 영어로 찬양드리면서 우리 말씀도 듣고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들려질 것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아요. 권위에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하실 여러분들이 행하실 그 주님의 음성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 먼저 그 주님 바라는 분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고백을 하는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신발을 벗습니다. 나의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경험의 신을 벗고 내 안목의 신을 벗고 내 지혜의 신을 벗습니다. 내 자랑의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마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모든 집회가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집회, 하나님의 진실이 방문하시는 집회, 하나님의 성령님이 동서남북으로 물어가 역사하는 집회, 아버지를 신부로 세워지는 집회.
이 시간 우리가 내가 신고 있는 나의 실을 벗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이루게 하옵소서. 내 자아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일하는 곳을 세우신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역을 힘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일하시기 위해서 이 종을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내 이름이 새겨지지 않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내 소리가 들려지지 않냐고 해주세요. 주님 아버지 이곳에 내 교만함이 드러나게 해주시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자아가 오늘 이 시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 시간 빛깔이 내가 가져가야 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하나님 그것만 가져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붙들고 그 주님의 마음 붙들고 살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내 입술과 선포해야 할 말씀들 내가 섬겨야 할 손길들 내가 손을 놓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우리 성령님이 지와 계시의 성경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 2013년의 집회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집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 가운데 도와드린 것입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만나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가 생길 것입니다. 그 안에 딱딱하고 견고한 그 신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공산주의 영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 인본주의적인 그 신앙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 기독주의 그 신앙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서져야 될 것입니다. 저금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버지 기도의 300명의 그 용사들처럼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음성과 말씀으로 봤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고 오늘은 직차지자 사미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두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시는 바스다. 하나님 우리의 권리를 주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신발을 벗게 하시고 그리고 종된 자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과 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성숙한 모든 분들을 우리가 종되어 섬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숙한 분들이 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세워지고 그리고 파송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운동하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을 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또 성회를 섬기며 또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시간에는 또 지쳐지셨음을 위하여 헌금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헌금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께서 오병이 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5천 명이 먹고 열두 강주리가 남은 것 같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남겨온 것들도 잘 갈무리했던 그런 제자들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의 축복을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서.